인륜공들이들, 안녕하세요. 공대생입니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공대생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런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 꼭 해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 꼭꼭 해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 안 해보신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왜냐면 이건 진짜 한 번쯤 해봐야 되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영화 속에는 정말 멋있는 영웅들이 많죠. 배트맨, 캡틴 아메리카, 슈퍼맨, 할리퀸, 조커. 뭐 그까지 영웅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도 이제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 이제 뭐하는 놈이냐? 거미예요, 거미. 무슨 이상한 쫄쫄 슈트를 입으면은 막 힘이 막 좀 세지고 거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손을 쫙 벌립니다. 요 손에서 픽 하면은 여기서 거미줄 같은 게 확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거미줄을 촥촥촥촥 하면서 막 벽을 기어다닙니다. 막 공중을 막 날아다니면서 막 난리를 치는 막 영웅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막 세이프고 막.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다는 상상, 손에서 진짜 거미줄이 팍 하고 나오면 좋겠다는 그런 상상을 가끔 하곤 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암만 이래봐야 공기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오늘 제가 겁나 멋있는 걸 하나 찾았습니다. 우리 그 순수한 꿈을 현실로 실현시켜줄 리얼 고무줄 나오는 스파이더맨 장갑, 제가 오늘 한번 사와봤습니다. 짠. 와, 기대됩니다. 그래서 뭐 요걸로 오늘 뭘 해볼 것이냐, 이 스파이더맨 장갑을 딱 해가지고 벽을 탈 수 있을까, 벽에 매달릴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해보고, 요 지방이 인형을 끌어당길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파워인가, 여러가지 물건을 잡아서 한번 낚아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 일단 요렇게 생겼는데, 짠, 스파이더맨 장갑. 뭐야 이게? 제가 세팅을 끝내고 왔습니다. 이제 요 버튼을 쫙 누르면은 스파이더맨처럼 빡 하고 나갑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어? 뭐야 저게? 이게 뭐야? 잠시만. 이게 뭐야? 뭐야, 이거 고무철학 같은 거 나오는데요? 아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스파이더맨 장갑이라고 샀는데 뭐 거미줄이 나온 줄 알았더니 파란 색깔, 약간, 아이, 냄새도 드럽다, 야. 와, 진짜 허무하다. 이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거미줄이 나온 스파이더맨 장갑이라고 4만원에 팔아먹은 거야? 이거 가지고? 이게 뭐냐? 에이, 좋네요, 좋네요. 어, 거무차릭, 4만원짜리 거무차릭 너무 좋다, 야. 어, 장갑도 생겼네? 어, 너무 좋다. 네, 이렇게 저희 집에 쓰레기가 하나 더 늘었네요.